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마지막 날이죠. 5월 31일자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 3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실전 매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고지해드린 바와 같이 리딩 방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프로젝트 잘 운영하시는지 보시면서 참고하는 그런 방송 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상당히 좀 어려운 날이 될수 있어요. 오늘은 수요일이잖아요. 크루드 오일은 수요일 날 재고 발표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등락폭이 좀 많은 날입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옆에서 지금 뉴스가 하나 알려주는데요. 오늘은 재고 발표가 없다고 그러네요. 월요일 날 아마 미국이 장을 쉬었기 때문에 그런가 본데 내일로 연기됐다고 알고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 보시면 지금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이다가 그러니까 21선의 지지를 받고 이탈했으나 빨리 들어올리고 빠졌으나 20일에 지지를 받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지금 밑을 지금 단기간 깨버렸습니다. 지금 49달러 라인이 20일 라인이었는데 그걸 지금 깨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보시면 20일이 48.84로 이제 좀더 쳐졌거든요. 그리고 표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48.48이고, 84고. 그 다음에 5일선은 49.71. 그리고 60일선은 50.101입니다. 자, 요 라인대에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봐야 되겠으나, 현재는 하락으로 이렇게 열려있기 때문에 48달러 선까지도 열려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그 부분 확인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피보나치로 봐도, 자, 이제 제 방송 많이 좀 들어보셨던 분들은 제가 피보나치 하도 설명 많이 하니까, 좀 아시겠지만, 48. 89 라인, 382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50% 지점이 48.06입니다. 그리고 61.8% 라인이 47.14인데 제가 이렇게 네모난 박스로 표를 해놨거든요. 자, 이런 지점대에서 한번 보십시오. 빠지다가도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이러한 지지 저항대 피보나치가 상당히 좀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지 저항을 여기 보시면 이 라인이 지지선이잖아요. 거기에다가 50% 라인까지 겹쳐지니까 반등이 나왔던 겁니다. 자, 48.05 라인도 열려 있고요. 잘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2일 00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고 발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보시면, 반등은 차근차근차근 올라오다가, 빠질 땐 지금 엄청난 음봉으로 지금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방향을 틀고자 하는 그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방향보다는 하방향을 보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분봉상에도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다가 반등이 나왔으나 이렇게 밀릴 때 엄청나게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추세가 상승하려던 추세가 깨지고 나서 이렇게 참 무섭게 빠지는 거거든요. 자, 특히 5일 같은 경우는 추세를 한번 정하면 상당 시간 좀그 추세를 유지하는 경향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좀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매 시간이 제가 한 8시부터 정도니까, 뭐, 벌써 하방으로 한번 터졌기 때문에 아주 애매한 상황입니다. 많이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한 1포인트 가까이 빠졌거든요. 49.83에서 지금 48.5니까 1포인트 터졌단 말입니다. 이게 추격은 그래서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